지금 저희 집 베란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베란다 상태가 이렇고요. 이번 방학에 꼭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것 중 하나가 이 베란다, 이 데크랑 잔디 청소였어요. 지금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지금 4년 됐고 요거 설치한 지가 이제 4년째예요. 요 아이키아 요 설치한 영상은 여기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방학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본격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베란다에서 물청소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여기는 뭐 따로 밑으로 내려가는 배수구가 없고 다 아니야. 이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래층에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물청소가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요 나무 데크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뭐 먼지를 닦아줄 수는 있지만 이게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문제는 요 잔디인데 요게 인조 잔디잖아요. 이제 봄철이 되면은 막 그 꽃가루가 엄청 날리고 또 당연히 이제 노출됐으니까 먼지도 엄청 많이 가라앉는데 이렇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안에를 톡톡 털어보면 진짜 먼지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솜털 같은 폴룬들이 엄청 지금 저 안쪽에도 그렇고 또 나뭇잎 굴러다니기도 하죠. 엄청 지금 더러운 상황이에요. 단순히 이렇게 뭐 닦을 수도 없고 이 소관으로 들어가니까 뭐 청소기로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참에 다 뒤엎고 청소를 하자. 그냥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청소하는 정도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제가 미리 이제 조금 청소해 놓은 거거든요. 다 떼가지고 화장실에서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은 거고 요거를 보시면 이게 진짜 나무거든요.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기 갓 쪽에 있는 이 블럭들은 눈하고 비를 계속 맞고 물에 닿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되면 부분적으로 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곰팡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시퍼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물기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쪽 갓 쪽은 계속 지금 물 그리고 눈 물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라서 다시 스테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비슷한 색깔의 페인트를 찾아서 칠을 할 예정이고요. 아 근데 이게 요거 작업을 한 것도 며칠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 작업해야 될 이 피스들이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이걸 막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루에 막 한 세네 장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날씨가 너무 더우면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조립 역순으로 이렇게 뜯어냅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잔디 길이가 있다 보니까 이 안까지 제대로 청소가 되려면 여러 번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물 샤워는 다 끝난 상태고요. 이제 물이 최대한 흐르지 않게 놨다가 이제 베란다에 갖다 놓고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저는 몇날 며칠 똑같은 작업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잔디를 쓰시려고 합니다. 얼른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해진 저의 베란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청소하면서 영상을 찍어야지 했는데 막상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잔디가 완전 깨끗해졌죠. 하얗게 있던 게 다 없고, 와 진짜 저 이거 청소하면서 와 이제 이거는 이번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조립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냥 아마 그냥 잔디는 이제 그렇게 청소 안 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너무 더러우면 그냥 청소기로 먼지 정도 빨아들이는 정도로 해야지. 아 그렇게 물 청소를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먼지가 또 보이지 않는 먼지는 또 쌓였겠죠? 외부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나무 데크는요, 일단 여기 있는 나무 데크는 뺐어요. 여기에 제일 이제 비가 많이 들이치고 물이 고이니까 여기가 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여기를 뺐고요. 다시 여기는 매트를 좀 놨고, 그리고 나무 데크는 제가 다시 우드 페인트로 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네, 제가 잔디를 하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계속 물이 들이칠 거고, 네 사실 그건 핑계고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드는 데크, 나무 데크는 그냥 이대로 냅두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흐린 눈으로 보고 그러려고요. 네. 이쪽 나무랑 상태가 완전히 좀 다르죠. 이 안쪽도 깨끗하죠. 그래서 나중에 스테인을 하든가 정 안 되면 몇 개는 저 안쪽이랑 교체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베란다는 네, 짜란, 아주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완전 환상입니다.
give me butterflies when you smile and it feels so good. It just can't.